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소울 카드 버전 2를 제가 드디어 받았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 카드가 있다는 거 제가 최근에 알아가지고 제가 썼던 것은 원 버전이거든요. 오늘 막 택배로 받았어요. 제가 개인 상담 때 거의 사주랑 주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타로 카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방송 때 반응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소울 타로 너무 예쁘죠? 예, 이 버전을 지금 받았거든요. 카드 그림들이 굉장히 밝은 타입이에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잘 보이시나요? 예, 1버전 무섭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예, 어떤 키워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건 오라클 카드고, 이렇게 직관을 사용해서 직관만으로 어떤 비밀을 엿본다거나, 이렇게 마음 상태를 보는 타로 카드의 종류입니다. 아마 이런 종류는 꽤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접했던 카드 중에서 가장 잘 맞았고요, 공합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받자마자, 예, 누구에게도 선공개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갓 포장지를 뜯고 여러분들께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진짜. 1버전은 좀 축축하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만졌을 때. 근데 이 아이들은 제가 명상 공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림이 참 독특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돌려볼게요. 예쁘죠? 제가 어제 상담 들어왔던 분께서는요, 이제 정확한 생년월일을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타로만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해주셔서 앞으로 상담 때 타로도 활용을 하시는 수수분들이 몇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사주와 주역으로만 상담을 하는 편이지만 특이 케이스도 계세요. 생년월일이 없는 분들, 생년월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그 지나온 날을 맞춰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리고 좀더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점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타로 상담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담비는 똑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뭐 어떤 학문은 얼마를 받고 어떤 학문은 얼마를 받고 이거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상담비는 그냥 그걸로 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상담비 가격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더 오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쁘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 예. 이렇게 천과 같이 왔어요. 천이 좀 큼직한데 여기다 이제 담아다니라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타로덱이 총 60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This is set of 여기 보시면 60 이렇게 the image is created by 이렇게 좀 영어로 설명이 돼 있고 우리나라 카드는 아니에요. 어쨌든 즐겁게 이렇게도 카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실시간 방송 때 가끔 이 카드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자주는 아니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 방송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뽑아봤거든요. 총 4장의 덱으로 뽑아봤는데, 꼭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뽑아라 라고 이 해설서에는 나와 있지만 저는 해설서에 있는 것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거를 봤고요.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한 점사 같은 경우에는 6효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역,
큰 주역으로만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역이 상당히 어려워요. 육교는 원리가 좀 있어가지고 큰 주역의 뜻으로 판단하기엔 좀 디테일한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가 바뀌면 육교를 좀더 깊이 공부를 해서 상담 때 활용을 할 예정인데 그것이 제 궁합과 잘 맞을지를 한번 이 타로로 물어봤어요. 이게 타로를 펼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드린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게 먼저 첫 번째로 나왔어요. 우선은 여기는 이 세상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제가 꿈속에서도 자주 건너가는 곳이고 보통 어떤 분들은 아스트랄계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고 색깔도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예쁘죠? 저의 바램이 천체에 한번 갔다가 부딪혀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금 몸은 짐승인데 얼굴은 좀 특이하죠? 이게 저예요. 저 자신이고 어떤 미지의 세계?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건너오는 일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카드인데 여기 큰 눈이 있고 어떤 하얀 깃을 쓴 사람이 사람은 아니에요. 좀 높은 영이고요. 이 높은 영의 가이드를 그때마다 제가 신호를 받는 것 같아요. 육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육교를 할 때마다 이 재공부를 도와주는 조상령들이 온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조금 뒤집을게요. 이것도 1버전 카드보다는 훨씬 순화된 그림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눈이 있죠. 이거는 제3의 눈이에요. 제 머리 안에서 어느 정도 깨어있는 제3의 눈이 있고 제3의 눈을 통해서 6효의 그 점사를 점점점점 제가 정확한 점사로 읽을 수 있도록 이 리딩에 대한 공부와 수련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다른 세상의 저와 제가 드디어 만나게 돼요. 조금 더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잘 맞아요. 잘 맞고 타로를 하던 육교를 하던 기존의 사주학을 하던 자미두서를 하던 동양 천문 쪽이던 서양 쪽이던 저는 조금 조금씩 다 활용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저에게 상당히 명상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저의 발전에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에게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분들과의 인연은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서로 배울 것이 있어서 만나게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저는 내담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상담가를 만나게 되는 인연이긴 한데 뭔가를 주고받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만나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카드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또볼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것도 볼수 있어요. 내년에 나의 흐름은 괜찮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펼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삼각대를 제가 펼치지 않아가지고 손으로 지금 들고 있어요. 예, 공지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색장을 뽑아볼게요. 아까 전에는 그냥 제 맘대로 4장을 뽑았는데. 지금 이걸 뽑는 게 2019년이고, 2020년에 제가 어떻게 나가게 될지. 이제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제3의 눈이죠. 좀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차크라가 더 열리나 봐요. 그래서 좀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흐름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나온 일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저의 지금 이 시점의 모습인데, 드디어 내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의 불을 발견을 한 거죠. 요즘 제가 심장에 관해서 책을 많이 봐요. 현재 제가 뭔가를 발견을 한 거죠. 뭔가를 발견했고, 이것이 제 영적인 성장을 아마 더 빠르게 촉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래죠.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손이에요. 손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지금 사람의 형상이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이것은 좀더 높은 목표를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로 리딩이 돼요. 좀더 높은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저와의 다른 개체가 아니라 제가 앞으로 커야 하는 어떤 성장점이에요. 예, 이것은 예전의 저였고요. 예전에 저는 탁하고 어둡고 주변에 탁한 것을 그냥 습득을 하고 빨아먹는 스펀지 같은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영적인 쉴드도 칠줄 알고 보호막 안에서 저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좀더 단단한 영체가 되는 거죠. 이런 성장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타로 해석이 나왔습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또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